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이런 식물 보셨을 것 같은데요. 시골 길가에 아주 흔합니다. 이 식물이 콩과 식물입니다. 콩과의 한 해살이 풀인데 매드풀이라고 합니다. 작지만 아주 약효가 좋습니다. 네, 잎모양이 비단풀이라고 하는 땅빈대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땅빈대는 이 줄기가 땅으로 깁니다. 근데 이 매드풀은 이렇게 곧게 서서 자랍니다. 네, 이 매드풀은 양쪽으로 잎을 당기면 이렇게 꼭 들어맞게 V자형으로 뜯어집니다. 어렸을 때이 잎을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콩과 식물들은 대부분 영양물질이 풍부하고요. 담백한 맛이 있는 게 특징이고 나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매드풀도 부드러운 잎줄기를 나물로 식용합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길가나 들판, 강이나 하천 뚝 같은 곳에 많이 납니다. 네, 한방에서 뿌리부터 전초를 개안초라고 합니다. 이 매드풀과 둥근 매드풀을 같은 약재로 씁니다. 달고 담백한 맛이며 약간 차거나 평한 성질입니다. 독성이나 부작용은 없습니다. 이 매드풀에는 플라보노이드 같은 다양한 항산화 물질과 글루코스 배당체, 또한 다양한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청열 해독 작용으로 몸속의 독소를 해독하고요. 농을 배출하는 효능이 뛰어납니다. 백혈구를 생성하고 수명이 다한 적혈구를 처리하는 비장의 기능이 강화됩니다. 몸속의 독소를 해독하는 것은 물론 피를 맑게 해줍니다. 피 속의 기름기인 고지혈, 고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이 매드풀은 강장작용이 있습니다. 식사를 잘 못하고 신체가 쇠약할 때이 매드풀을 달여 먹으면 효과가 좋습니다. 몸속의 습한 기운을 제거하고요. 황달과 전염성 간염, 만성 간염 등 간질환에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위장염, 이질, 구토와 설사 등 위장질환에 좋고요. 유행성 감기나 말라리아에 효능이 있습니다. 이뇨작용이 있어서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여성의 백대와 타랑, 치질로 인한 빈혈 등에 좋고요. 눈 건강에도 좋아서 야맹증에 효능이 있습니다. 네, 이 매드풀은 독성이 없고 영양이 풍부합니다. 전초를 차 대용으로 우려 먹으면 면역력이 높아지고요. 피부도 좋아지며 노화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약재 이용은 전초를 그늘에 말려서 하루에 10 내지 15g씩 달여서 이용합니다. 생초는 30 내지 50g씩 달여서 이용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흔한 매드풀, 개안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